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8강전 두 번째 경기 광주FC U18 금호고와 서울이랜드FC U18의 경기가 진부 면민체육공원 B구장에서 펼쳐지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FC U18입니다. 박중현 골키퍼 정창희, 강찬솔, 강동현, 김민혁, 문민서, 주우재, 광민선, 나상우, 안혁주, 김민석 선수입니다. 이어서 서울이랜드FC U18의 선수단입니다. 김예찬 골키퍼 현정인, 백성민, 박민규, 김무현, 문상욱, 강민우, 황원태, 손혁찬, 김범규, 문종보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수 캡틴 완장을 달고 있는데 든든하게 조율도 잘해주고 지금 득점까지 하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경기를 치렀거든요. 또 네. 거기다가 승부차기까지 했고 진땀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대회는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광주FC U18, 화면 오른쪽이 서울이랜드FC U18입니다. 그만큼 광주FC의 막강한 공격력을 염두에 뒀을 김인호 감독의 초반 선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돌파 시도 슈팅까지 뜹니다. 자, 광민석 선수가 이렇게 안 풀릴 때는 좋아요. 특히 어린 선수들은 이제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왼발 걸렸고 다시 한번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 기습적으로 이 수비 벽을 피해서 이게 또 대회 일정들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런 우주 체력을 갖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오른발 그러면 뭐냐 이런 식으로 중거리 슛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안쪽에 수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바깥에서 때려야죠. 맞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때리니까요. 사실 저게 찐친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정신이 확 들 것 같은데요. 롱스로인 올라갑니다. 오! 자, 에러! 박중현 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야, 그 말은 뭐다? 뒤쪽이 비었다는 거거든요. 좌측에서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직접 가는데요. 직접 가는데요. 안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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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네, 수비들이 대단합니다, 이랜드. 야, 문성 선수가 지금 다이빙 헤더. 이번 그렇죠.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다시 던집니다. 오. 머리에 맞았고요. 야, 좋아요. 뒤쪽에서. 좋아요. 좋아요. 네. 아직 있네. 키퍼가 살려냈고 광주에게 뛰어서 이번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쪽으로. 아직 있어요. 먼 거리인데요. 네. 중거리 각도가 나왔지만 내줬고요. 네. 나상우. 좋아요. 내줬습니다. 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조현동 하지만 살려냈고 옆으로 뺐고 크로스. 오! 다시 살아 있습니다. 컷백. 와. 자, 중거리를 찾은 척하면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이번엔 측면. 전원 수비예요. 네, 좌쪽에 좌측에서 슛!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와! 지금은 네, 어떤 선수일까요? 광민석 선수로 보이고 스위칭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이랜드의 선수들은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벗어났고 지금 살리지 못했습니다. 크로스 좋았어요. 네. 지금 사실 오른쪽에서 출발했는데 중앙에서 한 번 거치고 바로 왼쪽 빠르게 가야 됩니다. 예, 시간은 다 지났고요. 일단 한 번 정도 더 주네요. 네. 문민서. 야, 문민서 주춤주춤 왼발! 문민서예요! 문민서의 원더골이 나오면서 광주FC U18 금호고 마지막 기회 결국은 잡아냅니다! 야, 대박이네요. 네. 야, 오늘 이 두 골이 나오는데 둘 다 진짜 멋진 골이 나왔어요. 와, 이 궤적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접으면서 여기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김민석 선수가 앞에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스크린이 걸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수비가 이 슈팅을 저지하기에는 이 스크린에 걸리다 보니까 한 발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슈팅 찬스가 났거든요. 아크 정면 뭐 구석으로 감아 때리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문민서 선수의 득점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이랜드가 상당히 부지런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초반까지는 잘 버텼지만 전반 34분 광민석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문민서 선수의 추가골로 2대0 금호고가 두 점차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랜드는 이제는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준비해온 게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후반전 시작이 됐고 화면 왼쪽이 서울이랜드 FC U18, 화면 오른쪽이 광주 FC U18입니다. 있거든요. 이랜드는 반면에 수비하는 조금은 바쁜 그런 경기고요. 자, 등지면서요. 잘 버텼어요. 좋아요. 좋아요. 공 흘렀지만 김예찬 골키퍼 품에 안습니다. 아, 지금도 이건 개인 능력으로 부셨거든요. 야, 뒤태클이 좋았어요. 네. 빠르게 가야 돼, 근데. 우측으로 좋습니다. 김범규 올려야 돼요. 김범규 한번 접고 올려줍니다. 맞았는데요. 뒤쪽으로 흐르면서 넘어지면서 걸어냅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었는데 짚어드렸었는데 또 빠르게 나오면서 잘했거든요. 지금 박스 안에서 살려내면서 슈팅. 하지만 각도가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퍼스트 터치가 한 이후에 네. 약간 중심을 잃었어요. 그렇고 시간을 벌었고 기회 있습니다. 안혁주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간 맞습니다. 치고 가면서 안혁주 불절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 경기 일단은 집념은 살아 있습니다. 아, 기회예요. 아, 지금 중앙에 공간 많거든요. 네, 가운데 쪽에서 좋아요, 계속 몰고 좋아요, 갑니다. 좋아요. 몰고 가면서 좋아요. 왼발. 오! 슈퍼 세이브. 야, 안혁주. 땅을 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보여줬습니다. 네. 코너킥. 아, 좋아요. 아, 네. 들어갑니다. 다이빙 헤더가 들어가면서 3대 0. 아, 이거는 정말 네. KO급 득점인데요. 아. 자, 김민준 선수의 득점이네요. 교체 투입돼서 일단은 기회를 좀 부여받은 선수들이 전반전 이제 0대0처럼 약간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나온 김에 우리가 준비한 걸 한번 해보자. 오른발! 날카로웠습니다. 삼바 리듬이 느껴졌는데 네. 자, 저런 게 바로 여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 그리고 한 차례 스프린트 가져갑니다. 좋아요. 따내고 있어요. 문 좋아요. 좋아요. 넘어졌는데. 좋아요. 야! 일단 골문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아하. 네. 조심히 바로 아니라는 손짓을 했죠. 그 전에 휘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능력들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이 됐는데요. 한번 끝까지 공격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까지 크로스 시도. 수비수에 걸립니다. 일단 그 전에 네, 결국은 조심히 경기를 끝냈습니다. 8강전 광주 FC U18 금호구와 서울이랜드 FC U18의 경기는 3대 0. 금호구가 전통 강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 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이 경기는 한마디로 준비를 잘해온 이랜드, 하지만 그 준비를 밟아버린 금호고등학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